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빛이 되며 또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일곱 제자들을 신방하십니다. 신방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 처음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런 질문을 하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프로스파기온, 너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없는 인생은 빈 배요, 빈 그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현존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멘사 크리스티, 예수님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갈릴리 신방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신방의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진짜 이야기는 밥 먹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심층 면접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무려 세 번 하시게 되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 동일한 대답을 세 번 하게 되는데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심층 면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할 목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베드로의 영적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부담이 되고 영적인 연약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그 심령의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이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과 직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의 부인으로 베드로에게는 이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보냄받은 자, 사명자, 그 부르심과 그 직분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God of the second chance.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목자의 이 방황하는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삼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충신을 죽이고 간음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고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명령 받았는데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목사의 정체성과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는 세 번 동일한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반대로 질문하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세 번 동일한 대답을
받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의 최고의 자질과 조건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최고의 조건이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 떼에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양 떼를 사랑하고 소 떼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질문과 대답 세 번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대로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축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맡겨주신 어린 양을 목양할 목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의 최고의 축복은, 목양의 최고의 축복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두 가지 반대가 나오죠. 젊어서는 또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죽을 때에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을 19절에서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최고의 축복, 목양의 최고의 축복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 사역의 과정,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업앤다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끝을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부르심과 사명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 몫에 대해 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의 부르심과 또 사명과 사역을 타인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등이 되고 이 말씀이 빛이 되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을 걷게 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라.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천국문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제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새벽 우리 요한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아쉽고 아쉽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제 그 끝에서 이제 영생과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제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선물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고 그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